왕복 오래 달리기 실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원의 시작 신호에 맞춰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착한 수험생은 신호음이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호음이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립니다. 본 검사는 처음에는 천천히 달리다가 점점 빨리 달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호음이 세 번 연속하여 울리는 경우는 이전 단계가 종료되고 다음 단계가 시작되며 또한 속도가 빨라진다는 신호이므로 이전보다 약간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단계별로 빨라지는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려야 합니다. 만일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탈락이 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합니다. 자, 그럼 30초 후에 왕복 오래 달리기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출발선에 서주십시오. 신호가 울리면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직선으로 바르게 달려주시고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려야 합니다. 측정은 5부터 1까지 초읽기 후에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시작! 다섯, 1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열, 2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스물, 3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25.
서른 4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35 마흔 5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45 쉬운 6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쉬운 5 예순 7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65 일은 8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75. 여든 9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85. 아흔 10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105. 11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110. 115. 12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120. 125. 130. 13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135. 140. 14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145. 150. 155. 15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165. 170. 16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175. 180. 17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190. 195.
18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205. 210. 19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220. 225. 230. 20단계 종료. 속도가 빨라집니다. 235. 240. 245. 21단계 종료. 시험을 종료하겠습니다.